이번 주 여러분 첫 수업,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하는 수업에 제목은 퀵 스타트. 학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제가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변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도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퀵스타트라는 것은 빨리 시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 데서 관광, 경영, 그리고 디자인, 이것이 그 핵심이 되는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고 거기에 경영 요소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을 전공한 학생, 관광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 서비스, 관광 안에서의 컨텐츠, 여러 가지 자유롭게 관광을 관련해서 디자인 업무가 지원이 되든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든 경영을 거기에 핵심이 되든 거기를 경영을 위한 디자인 관광이 들어가든 이 세 개 분야가 나름대로 어떠한 형태든 우리가 고객을 만족하는 산업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선 사업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보면 큰 대기업이 하는 것도 사업이고 또 작은 소규모로 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이것은 경영하시는 분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든 관광을 하는 데서 하든 디자인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업의 아이템이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팀이 결성되면 계획을 짜고 또 자금 또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수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비디오를 먼저 보고 또 그것을 수업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을 저도 다른 사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학교 LMS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는 먼저 3월 22일까지 하는 또 4월 6일까지 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상용화 지원 사업 공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이 형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이제 사업부터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사업이 KCR.KR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3월 20일까지 내라. 제출 서류는 이런 게 있다. 이거 뭐 한 장만 내면 됩니다. 그거 내서 한번 참여를 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제한도 있고 또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또 창업 벤처 지원 K 글로벌 프로젝트 이런 것으로 되는 여러 가지 여기 사업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선 이 두 번째 여기 스타트업 공모전도 또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걸 해왔습니다. 이런 걸 잘합니다. 또 저는 이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자기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이것이 꼭 제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것을 한다 같이 팀을 해서 같이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을 자유롭게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항목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업 내용이 하이텍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면 그래서 1등은 1억 원, 최우상은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돈은
누구나 기회가 있고 또 제가 또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잘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여기에 한두 개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보면은 이제 지능 정보 인공지능의 아이디어인데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은 저도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내시고 거기서 실제적인 추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제가 여기 웹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웹사이트에 이제 제가 여기 한 사이트를 들어간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트는 나이파라는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사업 안내 이런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여기에 보면 공모전 모집 공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 하이텍 스타트 프로그램, 글로벌 공모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다 사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CT 혁신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ICT는 이제 정보통신 뭐 그런 것들이니까 있는데 예비 창업자 팀 기술을 보유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있든 기술이 있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이제 지원 내용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 사업이 될 만하냐, 아이디어 구원 및 이것이 한국에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되느냐,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창의적이냐, 활용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되는 것이고, 이 사업 아이디어는 지금 예산에서 볼 때에 작은 것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것을 하면은 이 관광 산업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이것 외에도 아마 금년도 특별히 더 많은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번 수업 다섯 번을 통해서 이제 첫주 우리가 인트로덕션 했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발표해서 자신의 소개와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됩니다. 만약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리거나 다른 교수님을 상의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안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이번 과제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형태, 도전, 그리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목표인 만큼 부담없이 재미있게 적극적으로